자,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눠봤지만 이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올랐는데 뒷북 대응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 소득 기준이 이제 맞벌이 7천만 원으로 지금 상정돼서 검토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까다롭다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돈줄 조이기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에 자칫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편법 투자를 줄이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금융당국이 일단 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이라고 하죠. 이 전세자금 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금공이라고 하는데 주금공이 뭐 하는 곳인지도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고요. 네네. 흐름을 좀 일단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이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보증금융공사에서 이제 보증을 해줘야만 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거에 싫으면 이제 은행 자체의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이제 서민층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택 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상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받아서 갭 투자하는 게 늘어난다라는 취지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다가 네. 다른 규제 다 했는데 집값이 안 잡히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이제 손을 뻗은 건데요. 자칫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런 우회 대출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금융당국이 이렇게 갑자기 이 규제에 나선 건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난 그 4월 24일 날 저기 그 서민 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의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지금 실현화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현재 그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제 이 보증기관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된 전세자금 대출이 약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50조 정도의 만큼의 이제 시중에 돈이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으면서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대출 금액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요. 그 보증을 이제 하게 되면 상당히 그 2%에서 3% 내외의 이율로 저금리의 어떤 자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세 채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2억씩 상향 조정해서 받을 수 있었다는 한 6억 가까이 돈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됐고 그런 자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고 그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앞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갱신할 때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또 증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향후 규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끼어들기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놓고 다른 데 쓰는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데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계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중개소 같은 데서 일부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는 뭐 갭투자 같은 데도 네. 악용해라라고 하는 뭐 이런 브로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그렇게 한 거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먼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저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은행의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정부 보증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이자 장사를 전 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전세입자가 전세금만 내고 살아도 되는데 2억 원까지 뭐를 했냐면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2억 원만큼의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게 이자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반전세를 살게 된 어떤 그것이 있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전세 가격에 더 폭등하는 기름을 붓는 어떤 그런 촉매제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데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권장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 집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시죠. 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한두 채가 모이게 되면 또 다른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20% 금액만 있으면 네.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탐욕이 빚어낸 도덕적 해이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도덕적 해이라는 네. 말까지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고요. 일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저는 전세자금 대출 시작부터 이제 출발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관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네. 처음부터 이걸
이 제도를 시행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 기억은 아마 MB 정부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이 등장했는데 네. 이제 서민의 삶을 좀 더 부담을 줄여주고 이제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한 취지였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주니까 저리로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쉽게 올리고 세입자들은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네. 월세보다는 낮으니까 저리로 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최근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다른 대출들은 많이 막혔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라. 최근에 이제 그런 기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이게 부작용도 있고 억울한 분들도 있는데 처음 시작은 정부와 은행이 은행은 정부 보정으로 쉽게 대출 장사를 하고 정부는 이제 서민을 위한다는 뭐 그런 정책적인 당위성 때문에 이런 게 시행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첫 스타트부터 잘못돼서 지금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서민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주금공 이 전세 보증 요건이 강화가 되고 또 오는 10월에는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이 DSR을 적용해서 도입을 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대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실효성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7천만 원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일반 은행에서 개인이 대출받는 것까지 묶어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전세자금 정부가 주금공이라든지 이런 데 허그에서 이제 하는 전세 보증서 발급을 이제 못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전체가 맡기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7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의 적격성 논란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 합산에 7천인데 서울의 집값이 10억씩 하고 그 10억의 70%만 따져도 전세 금액이 7억인데 7천만 원 이거를 묶는다라는 건 너무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고 아마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갭투자 잡기 위해서 전세대출 옥죄인다. 이미 갭투자 할 사람은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거라는 우려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제 주변에 보면 2015년, 2016년 정도에 이미 소위 정부에서 보는 투기 세력들은 이미 많이 투자를 했고요. 네. 작년에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 채 가진 분들이 뭐 투자를 더 많이 한 건 아니고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그동안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들어갔고요. 최근에 상승을 보면 역시나 다주택자들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뒤늦게 상승, 일부 상승을 가지고 물론 호가는 많이 올랐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라고 하면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신혼부부나 이게 젊은 층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이 서울 전셋값 상황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을 이사철이었죠. 이제 학군 방학이 끝나고서 이제 가을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름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요. 여름에 움직이고 수요가 전세 수요가 조금 늘다 보니까는 가격이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그거는 이내 좀 이제 잦아들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헬리오시티라든지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대량 공급들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은 상당히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에 대출 규제로 등장한 숫자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부부 합산 소득 연 7천만 원입니다. 네. 이 7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부부 합산이란 말이에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의 소득 요건을 봤었을 때 7천만 원 넘는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많겠죠. 사실 1인이 아니고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연봉 4천만 원, 부인이 연봉 3천만 원인데 이게 신입사원도 아니고 직장 좀 다니면 이 정도 연봉은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맞벌이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요건이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소득 요건을 너무 강하게 지금 낮춰잡았다.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정부가 보는 관점은 7천만 원 이하는 이제 서민층, 저소득층이라고 보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면 고소득층 뭐 이렇게 양문법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7천만 원이 안 되는
그 이하 훨씬 낮은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이자 내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럼 뭔가 또 꼼수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적격대출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우리가 무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받게 되는 경우라든지 거의 그 기준이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의 7천만 원 정도로 잡는데 사실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 대기업에 다니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 연봉이 1억이 훨씬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중위소득 40대 근로자들의 어떤 중위소득을 본다라면 평균 한 3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300만 원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규정하고 그분들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연봉이 이제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 그러면 자력으로 대출을 받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고 또 고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비싼 이자를 써도 이제 무방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정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난감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재건축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재건축 이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가 막히면서 대출로 결국에는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이 재건축 이주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거의 관행처럼 뭐 당연히 나오는 대출 사실 대출이란 걸 인지하지 못하는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네. 사실은 그게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이주비 대출도 막히게 되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알아서 뭐 해결을 해야 되든지 조합하고 손을 잡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투자 수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투기 억제도 좋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뭐 정비 사업 자체도 위축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에 주택 공급도 부족으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10월에 그 DSR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10월에 이제 DSR이 예정돼 있는데 이 DSR의 그 자금 대출 규모를 본다 그러면 전세금 대출은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50조 정도 되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나라 전월세의 어떤 보증금 부분을 한 500조에서 600조 정도 보는데 거기 한 10%를 지금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총량을 줄여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분까지 해서 DSR이 적용이 된다라면 가계가 받는 자금 압박 부분은 상당히 커질 거고 또 이제 단계적으로 아니면 또 순차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옥죄고 부동산 규제를 잡는 것도 좋지만 진짜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유예를 시켜주는 과정으로 해서 그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금융 충격이 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좀 미세한 부분 정책의 마련은 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안 하고 무조건 대출하겠다 그러면 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연소득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숫자적인 기준도 있지만 실제 전세 대출이 다른 데로 전용되는지를 보려면 네. 이거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지금 현장 단속도 나간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특별한 소득이 없이 집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를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자금 추적을 해야 대출 받은 계좌가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다른 데 중도금으로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의 자금 그러니까 추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다주택자가 집이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집이 최근에 늘어났어요. 2, 3년 내에. 근데 그 집을 다주택자가 세입되어 있는 세입자들이 다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자금을 받은 그 올린 금액이 어딘가에 흐름상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택으로 간 거는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죠. 아, 근데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봤지만 은행 창구에 대출 창구에서 대출 받을 때 어디 쓰실 건지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저도 그냥 대충 답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효성이 이게 과연 잡을 뭐 수 작정하고 단속을 하면 뭐 조사를 하면 뭐 추적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거래한 분들 전수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의심이 가는 예를 들어서 강남 고가 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조사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보면 이제 국토부에서 현장 단속을 나간단 말이에요. 중개업소 단속을 나가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 부동산 사장님께서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단속이 나올 거다. 단속이 나오니까 아예 어떻게든 꼬투리가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고 2주 휴가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속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작정하고 정해서 이렇게 한번 도는 일회성인 단속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전수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융당국이 다음 달에 이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에 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진짜 다음 달이 돼서 전세 대출로 갭 투자한 투자자들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주택을 팔 수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한 주택을 팔도록 1년간 이제 처분 유예 기간을 주고요. 1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대출금을 회수하게끔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은 세입자가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는 전세자금을 충당할 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줬고 그 대출을 해준 거를 사실은 대출자는 이자를 내지만은 집주인은 그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부당한 목적으로 쓴 거죠. 대출 목적이 아닌. 다른 집을 샀다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저리로 받아오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사게 되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리 갭 때문에 이제 빚어진 현상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시장에 다주택자들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산 집들이 시장에 나오니까 이제 매물이 등장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복선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이었죠? 당정총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규제, 소위 센 발언들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투기란 말도 또 등장했고요. 추가 규제, 네, 사실상 다시 공론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8.27 대책 이후에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지역들이 많이 이제 다시 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정이 됐다라는 거는 서울 시장의 흐름을 투기 수요가 아직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시각인 것 같고요. 그 정부의 시각이 모처럼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지금 낸 겁니다. 한 목소리를 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좀 나올 거라는 어떤 시그널을 지금 시장에 주면서 네. 이제 시장 반응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된 것 같습니다. 발언만 보면요. 시그널은 계속 주고 있었죠. 파리 대책만큼 강력한 대책이 과연 또 나올까 싶고요. 이미 나올 대책들은 제가 볼 땐 거의 다 쏟아부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무슨 대책이 나왔는지 기억도 잘 못하겠다. 일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굵직한 대책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 대책들은 기억도 못하겠고 사실 전세자금 대출 이 규제도 또 규제냐. 대출 규제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무슨 규제가 나온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물론 실수요자들은 좀 고통을 받겠지만 규제의 정부의 시그널을 보면 지금 잘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규제를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 이번에 또 무슨 헛발질을 할까. 이런 예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오늘 또 당정청 회의에서 나오는 걸 보면 뭐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뭐 과세 더 큰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분들 비율을 보면 현재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그들만의 세계고요. 그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든 말든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1주택자들 뭐 규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장기보유특별공제 뭐 80% 해주는 거 좀 줄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건 이제 세금 문제만 자꾸 건드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이게 과열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억제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이제 효과는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좀 조급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 부동산 파리 대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정착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그런 효과가 나오려면 저는 한 2, 3년 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주식 시장도 아니고 매일 지금 이런 식으로 생중계를 하듯이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 전체가 이제 조급해지고 이거를 내가 이번에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야,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 가격을 버티게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자꾸 세금 부분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세금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공시가격만 현실화시켜도 세금은 다주택자에게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냅두고 거기에다 자꾸 새로운 제도를 얹게 되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너무 피로도가 높은 거예요. 이제 뭐 어떤 대책이 나왔어도 그 대책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이제 정부에 비난하는 기사들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뭐냐 하면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그르칠까 참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강공으로 가도 되나.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선택은 또 강공책인 것 같습니다. 이재문 소장, 김인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